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 한울초등학교 교사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대기 중 이것의 농도는 280ppm 정도였지만 매년 급속히 증가해서 2008년에는 385ppm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15년에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이 협정으로 195개 국가가 참여한 이 협정,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이 195개 나라들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의 온도를 2도 미만으로 높이자, 2도 미만으로만 높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혔고요. 모든 나라가 다 참석해서 195개국 모두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기후 온도를 조금만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돕기도 하고 5년마다 목표를 재설정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6년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 전력량은 수력이 0.9%, 가스가 18.3%, 원자력이 32.9%, 대체 에너지가 3.8%, 그리고 이 에너지 발전이 3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의 32.4%에 차지하는 이것은 네, 바로 석탄 발전입니다.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화석 연료가 가지는 문제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체 에너지는 말 그대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석 연료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통틀어서 대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보통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면서 의미는 다르지만 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대체 에너지의 종류에는 수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화력에너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화석연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석연료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와 같은 해로운 물질을 공기 중으로 발생시킵니다. 사람들의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동식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죠. 그다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대기에 이런 먼지들, 나쁜 물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영향 받기도 하고 산성비가 내리고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등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화석 연료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사용 가능 연수는 석유가 현재 약 40년, 석탄은 약 23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연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석 연료는 석유 파동 등과 같은 상황에 가격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장되어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폭이 크고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하면 아직도 과거 스모그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오염된 공기에 시민들이 만명 넘게 숨진 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였습니다. 이후 런던은 석탄과 석유를 버렸고 지금은 청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상황에서 다 시행하는 조치들이 일상이 된 영국을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런던을 상징하는 빨간 2층 버스입니다. 현재 전체 2층 버스의 30%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블랙캡으로 유명한 까만 택시도 전기차로 변신 중입니다. As a London taxi now, you cannot buy the other diesel taxis anymore because you can only buy electric now. 런던 시내로 노후 경유차가 진입할 경우 하루 3만 5천 원. 옥스포드 광장에 주차할 경우 4시간에 6만 4천 원에 달합니다. 같은 시간 전기차 주차료는 1,200원에 불과합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 테이트 모던 미술관. 높다란 굴뚝이 과거 석유 발전소였음을 알립니다. 내부 이곳저곳은 아직도 화석 연료 흔적이 보입니다. This stain here is a slight smell of oil. Can I smell a direct oil or something? 석탄 발전소였던 배터씨는 주상복합센터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5년 영국의 모든 석탄 발전소는 문을 닫습니다. 대신 전기를 만드는 건 재생에너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월니 익스텐션입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과 같은 해상풍력 터빈이 18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99%. 바람이 약해도 전기 생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I think in the older days you were talking 5 meters per second before these turbines go in. It's now as low as 3. 세계 최초 석탄 사용국인 영국에서 에너지 정책이 급변한 건 1952년. 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로 불리는 런던 스모그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런던에서 오염된 공기로 숨진 사람만 12,000여 명. 이후 영국의 화석 연료 사용은 점점 줄었고 미세먼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런던의 미세먼지 평균치는 세제곱미터당 22마이크로그램, 서울은 두 배에 가까운 4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기술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후된 에너지원들에 대한 의존을 끊고 배를 돌려야 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이렇게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조차 화석 연료를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아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화석 연료의 문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있는데요. 이두 영상을 함께 보면서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각각 어떤 원리로 이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물. 물로 에너지를 만든다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원자력, 화력, 태양광, 그리고 수력. 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수력, 조력, 수열, 수상 태양광 등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수력. 그런데 말입니다. 물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어? 저건 초등학생도 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딥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인류에게 큰 발전을 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좋아! 묶고 더블로 가! 그 물레방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 발전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물로 에너지를 얻는 원리를 쉽게 알기 위해 준비한 실험. 오, 나 좀 있어 보이는데? 물레를 준비하고 발전기를 준비하고 전구를 준비한다. 이거 뭐 따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응, 아니, 보라고. 물레와 발전기를 연결하고 발전기를 전구와 연결하면 참 쉽죠? 그리고 물을 물레에 뿌려주면 끝! 오! 이게 바로 물이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활용하여 물레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아무튼 물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을 이용해 자연친화적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런데 수력 발전에도 물레와 같은 일을 하는 존재가 숨어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 물레와 같은 일을 하는 터빈을 돌려주면 발전기를 통해 전기가 생산되어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데 있어 보이는데 고지대에 물이 정지 상태로 고여있다가 수문을 개방하면 낙차 H를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경우 물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소양강댐, 대청댐 등에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최초의 에너지인 불과 함께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석탄과 증기기관, 석유, 전기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그중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에 대해 알아볼까요?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받아들여 전류를 만드는 태양전지,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접속합, 생산된 직류전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력으로 바꾸는 인버터,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장이나 이상을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빛에너지를 흡수한 후 이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 공장 지붕,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 청주에서는 논에 약 100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연간 약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오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발생한다거나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 중금속 함유 등인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등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약하며 정부 안전 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율은 일반 유리창 반사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 등의 특정 중금속 성분이 전혀 없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이어서 풍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은 바람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입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풍차 날개, 이렇게 입력된 에너지를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기계적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기,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바람의 힘으로 풍차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풍력 터빈의 기계 에너지로, 풍력 터빈의 기계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죠.
바람이 많이 부는 대관령이나 새만금 일대에 가면 육상 풍력 발전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해적 케이블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송하는 해상풍력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력발전기의 소음은 생활소음보다 낮은 수준이며 설치 전에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태양광과 풍력,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만든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만든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수력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력발전은 기본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는데요. 물이 떨어질 때 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고 이게 수차를 회전시켜서 발전기를 작동시켜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력발전은 에너지 자원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물은 항상 차있기 때문에 저렴한 운영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력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풍력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도 수력발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터빈을 돌리는 건데요. 다른 하나는 이 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블레이드, 즉 날개를 돌리면 이 날개가 증축기를 더 빠르게 회전시키고 이 회전한 증축기를 이용해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풍력발전은 설치 면적이 적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체에너지의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대체에너지의 종류에 따른 특징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활동으로 풍력발전의 원리를 이용한 간단한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발전기 만들기입니다. 풍력발전기 만들기고 이 재료는 원하시는 친구들은 유튜브 링크에 재료 신청을 해주시면 재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펠러가 있고요. 그 다음 양면 테이프, 그 다음 스폰지, 기둥, 그리고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이 모터가 있네요. 그리고 LED 전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이 스펀지에 구멍을 뚫고요. 이 모터에 테이프를 뜯어서 프로펠러를 모터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LED 전구와 이 프로펠러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LED 전구를 보면 한쪽 발은 더 길고 또 한쪽 발은 더 짧습니다. 이 긴 발을 빨간색 구멍에 그리고 짧은 발을 검은색 구멍에 오도록 이렇게 LED 전구를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이 받침 스폰지 형태의 받침대 안에 LED 전구를 이렇게 끼워서 여기 프로펠러를 정말 풍력 발전기처럼 이렇게 고정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어떤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병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선생님은 이 물병을 골랐는데 그냥 이 물병에 끼우면 됩니다. 테이프를 뜯어서 뭐 이런 곳에 붙인 다음에 전구가 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두운 곳에서 전구를 밝혔을 때 물병 안이 밝게 빛나겠죠. 그래서
물병 안에 전구를 집어넣고 이렇게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난 후에 이제 프로펠러를 불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풍력발전기를 입으로 한번 불어보세요. 입으로 불었을 때 빛이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평소에 많이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한한 끊임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든 에너지는 부족해질 수 있고 또 이 화석연료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평소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